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인 25살 고상아라고 합니다. 저는 제 전공에서 가장 비전 있고 리스크가 없는 직업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전기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배우락과 함께하여 1회 만에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필기시험은 책에 있는 예상문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기시험은 기출보다는 살짝 쉽게 나왔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제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학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일 공부량에 관계없이 학습을 하였던 게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 방법은 강의는 1.4배속으로 듣고 하루에 5강 내외는 무조건 듣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학습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되었고 필기와 실기는 요약 같은 것을 A4용지에 따로 적어서 갖고 다니고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공식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어서 비교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 모두 예상 문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공책에 풀이도 같이 적어서 계속 꾸준하게 학습하였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외워서 공부하였습니다. 제 노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를 적어서 풀이까지 적어서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윤성만 교수님과 최완호 교수님입니다. 윤성만 교수님은 강의도 여러 개를 맡고 계셔서 친근감도 있었고 실무적인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정석적인 문제풀이도 해주시면서 윤성만 교수님만의 꿀팁도 함께 풀이를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한호 교수님께서는 학습자의 마음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 대답하라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무엇보다 열정 있는 강의가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열정적이게 강의를 해주셨고 계속 질문도 해주셨고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 깊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 저의 합격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두 명강의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네 분이 모두 전기 쪽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아 내가 배우락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끈기,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끈기는 꾸준한 학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막 이틀 이상, 3일 이상 공부 쉬지 마시고 양에 관계없이 꾸준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간절함은 기사시험이 텀이 저는 1회에서 2회로 넘어갈 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았는데 그럴 때는 한 템포 쉬고 다시 학습에 임하시면 효율도 훨씬 좋으실 거고 끈기와 간절함을 가지시고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